검은색처럼 이렇게 된 데가 앞이야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작고 지금 이 머리 컬러가 약간 밝으신 건가요? 아니요. 딱 이 색깔이죠. 컬러가. 아니요. 더 검게 해요. 야, 이보다 조금 검해질 수 네. 있어요? 지금 염색을 안 했거든요. 내가 이제 염색을 네. 해요. 언제 그럼 염색하실 거예요? 여기 왔다 가서 하려고 내가 지금 이제 미국에 했지. 가셔서 하실 거예요? 아니요. 여기서 해요. 지금 가서 내일이라도 할 거예요. 내일이라도 할 거예요? 네.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하고 이게 너무 색깔이 밝으면 갖고 와요. 지금은 같아요. 지금 같은데 사모님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재훈아 나 이거 저기 빗줄만 한번 갖다 줘봐. 무슨 브러쉬 내 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하나 하는 거는 어떻게 재훈은 지금 비슷하게 하지 보통은 두 개면 좀 파마를 더 강하게 하기 전에 사모님은 긴 것도 싫다며 너무 긴 건 싫어. 나 이 정도 그냥 그 정도로 비슷하게 해놓을까 그냥? 좀 이거는 반 곱슬인가요? 네. 좀 반 곱슬인데 뒤쪽으로는 좀 곱슬을 더한 거지. 자, 아버지 사모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생각보다 아까보다 이게 아까는 이 옆이 좀 짧았고 예예 예. 지금은 이게 어디까지 오냐 얘랑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거의 땡 여기까지 와요. 네. 이게 가발머리거든요. 가발머리가 이 끝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사모님이 여기가 갑자기 많아진 것에 대해서 그죠? 여기는 그런 대로 괜찮죠? 네. 이게 지금 너무 많지 않으세요? 괜찮아. 일단은 사모님이 머리가 없는 게 한이 됐으니까 그럼 좀 많은 게 좋아. 그럼 좋아. 없는 게 한이야 정말. 아유, 저, 아니 얘기하시는데 포인트를 착착 얘기하시는 거 있지? 이렇게 나고 어? 네. 미국 한번 갑시다. 저하고요? 네. 진짜로. 네. 아니 진짜. 저도 한번 가볼까?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. 이 머리 없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. 무지. 맞죠. 제가 다들 저거 이걸 다 들고 가야 되잖아. 아니야. 가발만 몇 개 정도 가면 돼. 아니 가발만 가져가면 가서 파마하고 이런 거 하면 되지 뭐. 거기도 파마 약 있고 롯도 있고 롯도 있고 이것만 있으면 칼하고 나는 그 칼 커트를 치니까 칼하고 맞아. 브러쉬만 들고 가면 돼요. 그러게 아주 송재주가 아유,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네 맞아요. 하나님이 정말 아유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뒤로 해서 절대 여기가 드라인 쓰지 말아요? 아니, 써도 돼요? 어떻게 써? 이거 쓴 채로 미용실 가서 뭐 결혼식이 있거나 한복 입거나 막 이렇게 옷 정장하거나 이럴 땐 드라이 하셔도 돼요.